저는 통도사 앞마을 신평에서 통도사를 감싸고 있는 영축산에 이영실의 라라랜드 미나의 세상을 작업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업하면서 한국 미술의 뿌리나 전개와 흐름에 대한 생각을 가끔 해보고는 합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나 독창성이 구현되었으면 합니다. 세계 무대 속에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진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민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해학과 유머가 넘치고 조선시대 수묵화의 우위 속에서도 그나마 우리들의 색감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화에는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저의 할머니와 어머니의 기원이 저의 기원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사실에 또한 저는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시대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이번 작품 축복은 분체와 악요 그리고 봉체를 사용하였습니다. 한지의 분체의 작업은 보기만 해도 사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여 그렸던 그림을 지금 제 자신이 그리고 있을 때의 마음가짐은 또 다릅니다. 토제는 지금 제 곁에 이야기들과 생각들 그리고 제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에는 민화가 있습니다.